날씨도 너무 좋고 또 네. 뜻깊은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세요. 찔리시나 본데요. 앉아서 아주 그냥 입을 못 담으시고 기뻐하는 모습이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니 뭐니 해도 전통 가요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맛이 그게 제격이 아닐까 싶거든요. 트로트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네.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앞에 앉으신 분들 표정이 이렇게 밝으실 줄은 몰랐어요. 오늘 중에 제일 행복하신 표정이네. 만족하셨어요? 아유, 즐거우셨으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세요. 아이고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어니머니의 노래 걸그룹한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애교잖아요. 우리 멤버 중에 누가 애교 제일 많아요? 나른이. 아, 네. 나라 언니인데. 리더, 아무래도 애교 순서로 리더를 뽑았나 하는 생각이 네, 나이 드는데. 많은 순서대로 주더라고요. 네. 우리 리더, 그러면 애교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희가 오늘 광교 기념으로 광교로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뭐 오빠 만나러 비행기 타고 이거 해드릴게요. 아시는 다 아세요 혹시? 네, 알아요. 네. 해드릴게요. 플래시 광교 오려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왔어요. 이렇게 개인기가 많고 또 끼가 넘치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입을 다물지 못해요? 처음 봤어요? 같은 멤버지만 부끄러워요? 아니, 자랑스럽죠? 그럼요, 네.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더 진정됐어요? 네, 진정됐습니다. 네, 우리 멤버들 진정됐으면 다음 곡 정해드려야 될 텐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 플래시의 오예요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밝고 신나는 곡이니까 다 같이 호응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대 끝나고 나면 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네. 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다음 곡 박수로 한번 청해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